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에픽 알로사우루스 피규어를 준비해봤어요. 호와 프로, 취향이 정말 분명하게 갈리는 피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알로사우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호, 티저 이미지 때부터 에픽 에볼루션 이름값처럼 과장된 공룡의 특징과 이미지가 불호라는 느낌을 많이 형성했던 것 같은데 막상 실물로 만나보니까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품은 한국에도 정식 발매가 이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토이저러스나 각종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고요. 정가보다는 세일을 받았을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에픽 알로사우루스는 공룡의 서식지가 지정되어 발매되는 에픽 에볼루션 포장박스에 담겼는데요. 도색과 걸맞게 이번 알로사우루스의 서식지는 물가 주변으로 선택됐습니다. 박스의 뒷면으로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제품의 이미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이언트 트래커 네오베너토르는 리뷰 완료, 트리케라톱스는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새로운 조형이기는 하지만 뭔가 저는 끌리는 피규어라 느껴지지 않아서 말이죠. 에픽 알로사우루스 피규어, 크기는 로어 리브어, 로어 어택으로 발매됐던 보급형 제품들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커졌습니다. 익스트림 데미지 로어링 알로사우루스와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마텔 피규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율 문제를 역시나 안고 있겠습니다. 다리는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꼬리는 또 뭔가 애매하게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형 역시 주라기 프랜차이즈 속 알로사우루스의 모습과 과장된 에픽 에볼루션만의 느낌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 하네요. 저기 보이는 이빨과 등에 무슨 가시처럼 솟아오른 돌기들, 왜 불호 이미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도색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분명 사용된 색은 갈색과 파란색, 이게 전부인데 어디선가 애매하게 도색이 끊긴다 라는 느낌도 없이 피규어 전체적으로 도색이 입혀진 느낌이라 좋아요. 특히나 꼬리, 비록 그냥 하나의 색으로 마무리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파란 줄무늬를 이어받는 느낌이라 어색하다는 느낌도 없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조형은 역시나 주라기 프랜차이즈 속 성체 알로사우루스의 느낌을 많이 참고한 것 같고요. 그 위로 역시나 마텔다운 꽤나 괜찮은 피부질감 표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래턱 부위의 피부비늘 표현이 제 눈을 사로잡네요. 반대편 머리에는 이렇게 흉터 자국도 함께 남아있는데 확실히 밋밋한 것보다는 흉터 한두 개 정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머리의 윗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갈색으로 도색됐는데 역시나 머리와 피규어 전체 곳곳으로 반점까지 새겨졌네요.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머리 윗부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파란색이 선택됐네요. 유광 표현도 살짝 가미되어 나름 느낌은 좋겠지만 저는 유광 표현 말고 검정색의 선명한 동공 도색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동공 도색은 그냥 검정색으로 주라고 마테라. 공룡의 위턱과 아래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액션 기능과 연동됐기 때문에 따로 고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문제 이빨, 실물이 티저 이미지보다는 훨씬 낫다고 쉴드 쳐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모습 같아 보이네요. 별개의 플라스틱 파츠로 제작됐기 때문에 마무리나 도색은 깔끔해서 좋다고 하지만 진짜 크기나 조형이 참 별로네요. 재질은 단단한 플라스틱은 아니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룡의 입안, 알로사우루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시커먼 혓바닥, 유광 코팅이 굉장히 진하게 덧대어져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혓바닥을 뒤로 입안 내부, 그리고 입천장은 보랏빛의 톤으로, 혓바닥만큼은 아니지만 유광 표현도 함께 가미됐습니다. 공룡의 목, 타 회사의 알로사우루스 제품과는 다르게 에픽 알로사우루스는 마치 갑옷을 두른 모습처럼 표현됐는데요. 가장 윗부분은 역시나 파란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갈색으로 도색이 되고요. 가만 보니 목 부분의 갑옷 같은 피부는 검룡류 피규어처럼 별개의 파츠가 심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경계가 정말 티나게 보이죠? 보통 같으면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을 요구했었을 저인데 알로사우루스는 색전환이 아닌 피부질감 표현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윗부분은 크기가 큰 돌기들이, 아래쪽으로는 섬세해지는 파충류의 비늘 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공룡의 몸통에 역시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긴 한데 목과 가장 큰 디테일 차이라고 한다면 갑옷 같은 표현의 파란색이 몸통에서는 패턴 형식의 무늬로 옆구리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몸통의 아래쪽은 그냥 황토색 하나로 마무리됐고 자연스럽게 다른 색으로 전환되는 모습은 없지만 이 모습 자체로도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해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는 조금 다른 톤의 돌기들이 이곳저곳 솟아나 있죠.
누가 봐도 뭔가 액션 기능 중 일부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에픽 알로사우루스 액션 기능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마 액션 기능으로 인해서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별개의 파츠가 심어진 것도 확인 가능하네요. 알로사우루스의 앞발, 길고 시원하게, 근육질스럽게 표현 완료. 역시나 피부 질감 표현은 아쉽지 않은데요. 비늘 표현이 굉장히 섬세해요. 하지만 손톱 보색은 생략된 역시나 아쉬운 모습. 알로사우루스의 튼튼한 뒷다리, 앞팔과 비슷하게 근육질스럽고 튼튼한 모습이 되겠고요. 허벅지 위로 놓인 파란색의 줄무늬, 거의 허벅지 부위는 줄무늬가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감 표현, 역시나 아쉽지가 않겠고요. 일부 보이는 반점들이나 유광 검정색으로 도색된 발톱까지, 저는 뒷다리는 앞팔보다 훨씬 만족스럽네요. 에픽알로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허벅지에 숨겨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허벅지에 숨겨진 스캔 코드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비율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게 커브가 진 형태로 조형이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디테일 수준은 피규어의 전체적인 느낌과 동일하겠습니다. 역시나 위쪽 면으로는 갑옷 같은 느낌의 피부 질감과 돌기들이, 아래쪽으로는 파충류의 비늘 같은 모습이 되겠는데, 피규어의 이전 부분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갈색 무늬가 사라지고 이제 꼬리는 파란색 전체로 덮이는 모습인데요. 보통 꼬리 줄무늬가 생략된다라는 느낌이 일반적인 마트의 피규어의 이미지인데, 에픽알로사우루스는 오히려 줄무늬가 꼬리 전체를 덮는 느낌이라 이렇게 단색으로 처리가 돼도 어색하다는 느낌이 없네요. 에픽알로사우루스의 관절, 가장 먼저 위턱, 아래턱 모두 관절이 있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됐고요. 목 역시도 동일하겠습니다.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 벌릴 수 있고요. 뒷다리는 회전만 가능한데 신기하게 앞으로는 꽤나 가동 범위가 넓은 반면 뒤로는 범위가 너무 짧은 모습, 마텔 피규어로서는 의외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 관절이 있고요. 꼬리에도 마텔의 상징과도 같은 관절이 탑재됐습니다. 에픽알로사우루스의 액션 기믹, 등 위에 있는 버튼을 돌려주는 방식은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공룡이 입을 열고 닫으며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액션 기믹은 엉덩이 부근에 누가 봐도 뭔가 할 것 같은 다른 톤의 파란색의 돌기와 연관되는데요. 꼬리 부근에는 버튼이 하나 존재한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밀면 버튼이 쏙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조금 과장된 모습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또 실물로 보니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어색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웩 이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제 눈에는 말이죠. 에픽알로사우루스의 출시 전 티저 이미지 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실물로 한번 보고 나니 꽤나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뜯어보고 만져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단 진짜 괜찮다의 평가였던 에픽알로사우루스. 과장된 이빨이나 몸통 윗부분에 갑옷 같은 돌기들이 한눈에 확 띄는 건 사실이지만, 제품 전체 큰 틀로 살펴본다면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건 티저 이미지 만들어서 올린 사람 잘못이 분명하더라. 절대로 고증에 가까운 형태의 알로사우루스 피규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라기 프랜차이즈 속 알로사우루스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혹은 알로사우루스라면 그냥 좋다 하는, 이건 역시 전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쯤은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제품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한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